그런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비이재명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상민 의원이 전격 탈당한 데 이어 이낙연 전 대표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 사퇴하는 건 상식의 문제라며 신당 창당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 사퇴가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것 또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될 당 그리고 총선에 이 후보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것이 승리의 길인가 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겁니다.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분 중에 한 분만 골라라 하는 시험 문제가 작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건한 만큼 민주당 내 역할을 찾기보단 제3지대에서 세력 결집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움직임도 관측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탈당한 이상민 의원에게도 추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노력하는 그런 민주당의 재건운동, 부흥운동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내 혁신을 요구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모인 원칙과 상식은 아직까지 탈당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달 내 최종 결단을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